이 멋있는 귀여운 디자인과 색상이 즐거운 다락방과 이미지가 잘 맞아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해서 좋았어요. 요즘에는 매장 인테리어로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점에서는 실내 커피 머신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카페를 기획할 때 중요한 점은 카페의 특색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카페의 특색을 살리는 게 있어서 그 카페만의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즐거운 다락방은 만화책과 카페를 복합 시설로 사용을 했고요.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중요한 점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처음에 잡힌 컨셉이나 메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시즌 메뉴를 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 창업을 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매장에는 어떤 음악을 틀어야 할지, 컵의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손님 응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창업에는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